오는 9월 출시될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의 국내 초도 물량이 2만에서 3만 대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초도 물량을 최소 10만 대 이상으로 잡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시장 반응을 보고 물량 확대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입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폴드의 국내 초도 물량은 2만 대에서 3만 대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아우른 전체 물량은 10만 대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현재 갤럭시 폴드 출시일을 논의하는 중으로 9월 중순 이후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내달 말 갤럭시 노트 10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출시 겹치기로 흥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시기 조율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이 1세대 모델에 대해 구입을 신중히 결정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 초도 물량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견해입니다. 현재 오는 9월 화웨이 메이트 X도 정식 출시할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애플도 아이폰 11을 9월에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등 스마트폰 시장이 소비자 잡기 전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LG전자도 V50 신큐의 후속 제품을 9월 중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